제가 만들었잖아요. 제가 가서 와 이번에 이때가 좋을 것 같아요 하고 한번 강릉을 넘어갔다 왔는데 네, 정말 만만해 있어갖고 예, 색시한테 칭찬받았습니다. 네, 홍릉의 봄 그래갖고 이제 홍릉에 원광나무가 있거든요. 원광나무의 하나의 수준인데요. 실제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있는 가장 가까운 원광나무 사진 찍는 건데 4월 2일에 이제 꽃눈들이 확 막 이제 형성이 돼서 꽃이 트이기 시작했고요. 4월 3일날 이제 꽃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4월 4일날 완전히 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5일, 8일 이렇게 해갖고 지나가면서 8일날은 이제 잎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저희는 이제 5월 예측은 4월 3일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요. 이 정도면 나는 잘 맞춘 것 같아 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종합도를 좀 높이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12년에 굉장히 꽃이 금방 핍니다. 네. 꽃이 금방 핍니다. 밑에 유명한 꽃이 다 활짝 펴버리고 그리고 꽃이 피고 한 3-4일 정도만 있으면 잎이 올라옵니다. 잎이 올라오면 가장 우선은 꽃비가 흐르고 꽃비가 돼서 아 예뻐 이러면 한 2-3일 뒤에 하나씩 다 줬어 이렇게 됩니다. 예, 어떤 보통 한 일주일 내에 저어버리니까 요 정보들을 이제 한번 바탕으로 해갖고 생산을 한번 예, 놀러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산림청산 그런 것도 됩니다. 전국 꽃축제 명소 그렇게 하고 산림청산으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고 그 정보하고 이 정보하고 같이 열심히 지키니까 아 내가 놀러갈 것이 생깁니다. 좀 비가 많이 쉬울 수 있어요. 올해 벚꽃이 정말 늦게 됐다. 네. 네,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날씨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항상 변한다고 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번 3월달의 기온을 2018년서부터 올해까지에 대한 변한 것을 나타내줄 수 있는데요. 지금 가운데 나와 있는 높은 30년 평균자입니다. 1981년부터 2010년도까지 평균한 그 기온이고요. 그 기온보다 높았을 때가 빨간색, 낮았을 때가 파란색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연도마다 3월달의 기온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추운 날이 많았습니다. 벚꽃도 여러 수종이 있기 때문에 다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데 왕꽃나무 같은 경우에는 3월달의 기온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3월달에 이렇게 추운 한파 영향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꽃을 피우기에 충분하게 기온이 채워지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평소보다 늦었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1월부터 쭉 해서 날씨를 적산해보면 꼭 늦은 건 아니에요. 2018년부터.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기준을 해서 그리고 7년 동안 봤을 때 그런 것들이 한 4등 정도? 네,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등산비적지수. 굉장히 보기 어렵게 제가 만들어놨는데요. 그러면 등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어떤 산을 우리가 갔을 때 정말 날씨만 믿고 갈 수는 있죠. 근데 그 산에 맞는 날씨냐 라는 게 첫 번째. 네, 보통은 우리가 접하는 날씨들은 다 생활권 날씨죠. 네, 생활권 날씨고 산에 올라가면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산에 맞는 날씨냐 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거기에서 우리가 산을 이용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참고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자외선 지수가 얼마일까, 미세먼지는 높을까, 낮을까 등등과 같은 그런 정보들. 그럼 오늘 위기차는 어떨까, 바람이 예전 이때는 어떻게 바뀔까, 특보는 뜰까 안 뜰까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하는데 그거 우리가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등산 페이지스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네 가지 등급으로 그냥 보기 편하시게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범 서비스하고 있고요. 백대명산하고 휴양림에 대해서 시범 서비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매우 좋은 보통 나쁨 이렇게 해갖고 네 가지를 좀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날짜를 검색할 수 있나요?
지금은 시공 서비스가 당일에 대한 것만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보호를 48시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 예, 저희 산업기상 정보 시스템이라고 홈페이지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많이 해주세요. 예, 우리 생활에 이제 이러한 정보가 생활에 얼마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재난과 관련된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작년도 7월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죠. 7월 9일서부터 16일, 일주일 동안 내린 미리의 양, 분포도를 지금 양으로 나타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빨갛게 표시된, 진한 빨간색으로 내는 것이 최대 677mm. 우리나라 1년 평균 강수량이 보통 어느 정도죠? 한 1200 정도? 네, 평균 강수량이 한 1200 정도 돼요. 그리고 요새는 연도별로 봤을 때는 한 1500에서 180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1년에 내린 게 한 3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도가 네, 일주일 동안 내린 거죠. 네, 정말 쏟아 부었죠. 네, 특히 이때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마전선, 장마전선이 정체전선이거든요. 되게 T처럼 생겼어요. T처럼 생겨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를 위아래로 쭉 뿌렸죠. 그래서 여기에 주로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비가 정체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비를 뿌렸고, 실제로 여기서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산사태가 발생됐고, 그리고 인명피해까지 발생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선 또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산에 진짜 비 많이 내린다 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또 파란색은 우리 생활과 기상청에서 관측한 자료였고요. 빨간색은 저희 많이 운영하고 있는 산에서 관측한 기상정보인데요. 비가 좀 더 많이 내려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산에 가실 때 비가 좀 내린다 싶으시면 빨리 대피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골짜기 같은 데에는 비가 많이 내리면 범람해 버리잖아요. 물이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찍 대피하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니까 산에 있는 것도 산에 가실 때는 정보를 미리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럼 이거 입력자료만 쓸 거냐? 아니다. 실제로 한번 좀 적용도 한번 해봤어요. 산사태 예측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불 예측이라든지 아무래도 비가 더 많이 내리고 산에 맞는 날씨 조건 그대로 넣다 보니까 정확도가 좀 더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분포, 그리고 기상청 자료가 썼을 때, 산업기상정보를 융합했을 때, 그거 보면 그 두 개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되고, 분포가 분명히 좀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정확도를 개선시키는 위해서는 이런 고품질 정보들을 좀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만 하는 이제 특별한 관측 중에 하나인데요. 연료수조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지상 관측에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산불하고 좀 연관이 있었는데요. 실제 나무, 산에 있는 나무들이 혹은 부러져 있는 나무, 떨어져 있는 잎, 그것들의 습기가 어느 정도가 될 거냐. 자, 산불이 발생됐을 때 축축한 나무에 불이 붙을까요? 붓기는 네, 잘 안 붙죠. 예. 계속 여기서 붙었지만. 근데 그게 잘 붙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좀 더 예방, 대응을 좀 더 강하게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은 속초 지역에 있는 산림 지역에서 연료수도 굉장히 낮고 건조하게 되어있으니까, 불이 날 위험성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우리 순찰을 더 돌고 계도를 좀 더 하자 이렇게 정책을 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대형 산불이나 대형 재난들이 말씀드린 것 사전에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업기상 관측망이라고 하는 좋은 인프라가 산에 이미 있으니까 그런 인프라에다가 이런 추가 센서들 설치를 하고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만들어내는 것 바탕으로 이렇게 중앙 보고들을 만들어 봤더니 실제로 산림 연료수도, 그 습도, 건조도가 10.5% 미만일 때 전체 산불의 한 70% 정도를 해석할 수 있다. 네, 위험도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연료습도 정보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산림 재난이나 산불 예측력을 고도하기 위한 기반 인력자들도 활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관측만 하느냐? 그건 아닌데요. 예측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기상 현상들
한다면 우리가 분류 대비를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날씨 예측 모델이 있어요. 그 날씨 예측 모델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산에 좀 특화된 정보들을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상청만큼 좋은 그 슈퍼컴퓨터가 없어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만 한번 좀 정확히 높은 자료를 생산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산의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했던 산입니다. 이건 2010년도에 고성 속초에서 발생했던 산불, 그다음에 그 비슷한 시기에 강릉 옥계에서 발생했던 산불에 저희가 날씨 예측을 해서 바람이 어떻게 불어나갈 건지, 산불이 어떻게 확산되나 갈 건지 그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현장에 제공했던 자료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때 한 4시간 반 정도의 산불 바라지서부터 해안가까지 불이 뻗어나갔죠. 그때 현장에 계셨던 분들의 말씀을 드리자면 불이 이렇게 네. 보통은 불은 이렇게 타잖아요. 네. 근데 바람이 없어서 불이 이렇게 누워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불이 세다 보니까 보통은 뭐 도로가 하나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불이 좀 저지가 되거든요. 확산되는 게. 근데 불이 너무 세다 보니까 우리 뭐 기화라고 하죠. 불똥이라고 얘기하죠. 네. 이렇게 팡팡팡 튀어나와서 역사면으로 옮겼고 실제로 죄송합니다. 실제로 이때 현장에서 여기가 바다가 아니었으면 더 밀고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는 옥계 휴게소인가요? 휴게소도 다 불에 탔죠. 네. 도로가 4차선 도로인데 그걸 넘어서 태웠습니다. 네. 그만큼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네, 또 하나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2022년 매스컴날 뜨겁게 달궜던 동양 대형산불이 되겠습니다. 짜르르 로고는 이제 출리한 인공위성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 되겠고요. 32,000km 상공에서도 9일 정도로 연기가 네,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불이 굉장히 컸고, 그 영역도 굉장히 컸어요. 여기에 강릉 동해 대형산불, 울진 훈척 대형산불, 두 개 합쳐서 동해안 대형산불. 네,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면적이 좀 굉장히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얘가 16만 헥타, 얘가 4만 헥타, 총 20만 헥타가 되죠. 네. 아, 죄송합니다. 2만 헥타. 2만 헥타. 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바다 당시에 기상 조건이 어땠냐, 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면은, 평균 기온, 강수량, 유열습도의 변화 이렇게 되는데요. 겨울철이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겨울철이 평년보다 따뜻했어요. 네, 막 건조하고 따뜻하니까 불이 붙으면 잘 타요. 네, 그런 조건이죠. 실제 여기서 나온 유열습도에 대한 변화를 보면 여기 지금 여기가 3월 4일이거든요. 바람 최초 바람이 되는 시점 보면 곡선이 뚝 떨어졌다가 확 올라가죠. 굉장히 불이 붙기 좋은 조건이었다. 네, 그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갑자기 이렇게 피가 빵 치잖아요. 네, 열수도가 올라갔다. 즉, 습도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축축해졌다라는 거죠. 네, 이게 비가 왔거든요. 그리고 이때 지나가겠습니다. 네, 아마 이때 당시에 비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나가는 게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사례. 작년 12월입니다. 작년 12월이고, 인제의 자작나무 숲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네, 대한민국 명품 숲 중에 하나잖아요. 예, 네, 작년에 이렇게 쓰러졌어요. 12월에. 네, 작년에 이렇게 쓰러졌고, 보면 아이들이 참 힘없이 다 휘어져 있죠. 지금은 이렇게 몸은 다시 올라왔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쓰러진 그런 특징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됐어요. 애들이 대부분 한 방향으로 쓰러진 특징. 왜 그랬을까? 보면 위에 애들이 다 눈을 달고 있습니다. 네. 오! 정답. 선생님 하나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정답이에요. 저 이거 문제였는데.
다 보셨습니다. 예, 네, 상고대라고 하죠. 나무 밑편에 가진 부분에 눈이 쌓여서 맺혀있는 이 현상을 상고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상고대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을까? 진짜 문제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조건이었을까? 라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저희가 여기에서 범위를 관측하고 모델했던 그런 자료가 되었는데요. 여기도 보면 기어스도 강수, 바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강수! 쭉 올라갔죠. 비나 눈이 왔다라는 겁니다. 네, 쭉 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눈이 쌓였는데 보통은 요 시기 때는 장 12월이나 이때는 습설, 습기를 머금은 눈이 됩니다. 건설, 습설, 뭐가 다르냐? 우리가 눈을 뭉쳤을 때 꽉꽉 잘 뭉쳐지고 눈싸움 하는 건 습설. 네, 안 뭉쳐지는 건 건설. 네, 많은 눈. 이때는 습전이 되어서 습전에서 급격한 기온 강화가 되면서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고대가 만들어집니다. 상고대가 만들어졌는데 여기 밑에 바람이거든요. 파란선은 바람의 세기, 그 다음에 주황색이 나와 있는 건 바람의 방향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바람이 거의 그렇게 세진 않았습니다. 한 3m에서 5m/s 일반적으로 시원하다 하는 그런 바람. 근데 갑자기 바람이 10m/s 이상으로 확 들어와요. 근데 바람이 때 바람의 방향이 동풍이나 서풍에서 동풍으로 갑자기 확 바뀌어버립니다. 네, 바람의 방향.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추정을 하는 거는 요 시기 때 상고대가 만들어졌고 바람의 이렇게 흔들리면서 애가 확 한쪽 방향으로 쓰러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안 나오고요. 추정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논의 분석하고 보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상 현상, 그다음에 우리 생활과 관련된 기상 조건 굉장히 중요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기상 조건가 어떻게 그리고 기후가 어떻게 바뀔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기온에 관한 요거는 이제 미국 나사 미 항공우주국에서 나타낸 지구 기온 변화 지도래. 보시면 지금 보면 빨간은 빨갈수록 기온이 더 빠르게 상승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면 어디가 제일 빠르게 상승하는 곳인가요? 북극이 더 빨리 기온이 상승하고 근데 희한하게 남극은 생각보다 낮아요. 왜 그럴까요?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서 자, 지구가 더워지고 있어요. 지구가 더워지면 남극과 북극에는 눈과 얼음이 있죠. 네. 그 눈과 얼음이 다 녹으면 우리 해수면이 상승돼서 우리 인류에 큰 피해를 미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북극과 남극 중 눈과 얼음이 녹았을 때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곳은 남극일까요? 북극일까요? 북극! 자, 그럼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자, 북극 거수! 북극? 남극! 난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예, 네, 남극이에요. 예, 네, 일단 북극은, 남극부터 설명드리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할 때, 북극대륙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냥 북극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냥 북극이라고 얘기하고요. 남극은 남극대륙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북극은 물 위에 둥둥 떠있는 얼음섬이에요. 빙하입니다, 빙하. 근데 남극 같은 경우에 대륙에 있는 눈이 쌓여서 만들어진 빙하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에서도 보면 그 힌트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서 대륙에서 녹아서 바다로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차가운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차가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북극이 아니고 남극이다. 근데 왜 여기가 더 빨리 녹으라고 할까? 그 이유는 해양이, 바다가 태양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고 가지고 있는 능력이 더 크거든요. 그걸 우리가 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가 기온이 더 빨리 상승할 수 있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끔 이제 뉴스나 이제 그런 거 보시면 빙하가 얼만큼 더 녹았습니다. 빙하가 다 녹으면 여기 바닷길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북극에 있는 빙하가 다 녹으면 유럽과 이 아메리카 대륙
보니까 운송료가 엄청나게 싸진다고 합니다. 예, 네, 그냥 북극을 통해서 그냥 배 타고 가면 되니까. 예, 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는 안 되겠죠. 예. 네, 그럼 지구온난화는 왜 일어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태양 에너지가 대기로 다시 방출이 발산돼서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는 게 예, 못 나갑니다. 뭐 때문에 못 나갈까요? 온실가스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온실가스 때문에 못 나갑니다. 온실가스가 여러 가지 온실가스가 있을 거예요. 온실가스가 있을 텐데 이 복사 에너지가 지구를 다시 올라갔다가 반사되고 다시 올라갔다 반사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에 점점 뜨거운 에너지가 쌓여가는 거죠. 네, 쌓여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다 나옵니다. 그럼 우리 주된 온실가스가 뭐죠? 맞습니다.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도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관측소가 마우나로아라고 하는 이제 어디죠? 하와이. 하와이 인근에 관측소가 있어요. 근데 왜 하필 하와이지? 태평양 네,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청정 지역에서 네, 이산화탄소를 쭉 관측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는 뭐 산업화 산업혁명 이후부터 관측을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실제 관측을 시작한 건 1960년대부터 관측을 시작했어요. 근데 보시면 얘네들의 상승하는 기록이가 확 올라가죠. 네. 근데 정말 재미난 건 뭐냐면 얘네가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는 기온이 상승하는 그것도 더 빠르게 올라가요. 네.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주요 기체라고 뭐 이산화탄소, 메탄, 아질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체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다 이름 갑자기 할로겐 가스 아니 할로겐 가스가 뭐죠? 냉매 에어컨 냉매 가스가 뭐였죠? 이름 갑자기 생각났네. 네, 프리온가스. 네, 프리온가스. 감사합니다. 네, 프리온가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지구온난화 영향이나 이런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산화탄소를 대상으로 얘기를 할까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온난화 가스 중에 대기에서 제일 많아서 그래요. 네, 양이 제일 많아요. 제일 쉽게 우리가 관측할 수 있고 모니터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대상으로 그것들을 기준으로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후변화 영향, 그다음에 이산화탄소가 계속 증가하고 지구가 뜨거워지고 하는 그런 영향 때문에 계속 더워지면 우리 인류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완화하고 거기에 적응하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정부가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IPCC라고 하는 정부가 기후변화 협의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여기에서 이제 보고서들을 계속해서 써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보고서들을 써내고 있고 그거에 대한 원인이 뭐다? 그냥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이제 정책적인 이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써내고 있는데 2018년도에 IPCC에서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1.5도씨 특별 보고서라는 걸 아, 1.5도씨, 1.5도씨인지 잘 모르겠으나 1.5도씨 특별보고서가 나왔어요. 자, 1.5도씨 특별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산업화 이전보다 현재가 2.6년부터 15년 그때 기온이 0.78도씨가 상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고 1.5도씨보다 절반 이상이 좀 상승을 한 거죠. 현재 속도로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 2030년에서 52년 사이에 평균 기온을 1.5도씨를 초과할 위험성이 있다. 라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산업화 이전의 기온이 몇 도인데? 이게 10.3도인가요? 네,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거보다 점점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근데 최근에 보고서가 또 나왔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제 유럽 기상국입니다. 유럽 기상국에서 계속 전 지구를 계속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는데 작년 7월 6일 날 관측대로 지구 평균 기온이 17도씨가 넘었어요. 네, 역사상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작년 7월이었고요. 이뿐만 아니고 이제 세계 기상기구 같은 보고서는 2027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씨를 넘어설 확률이 기존보다 더 올라갔어요. 더 빨라졌고.
그리고 향후 5년 내 역사상 가장 경매가 있을 확률이 98%.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올 2월인가요? 여기는 뭐 적진 않은데, 올 2월에, 작년 3월서부터 올해 2월까지 지구 평균 기온을 봤을 때, 1.54도씨가 초과가 됐어요. 예, 이게 1.5도씨라고 하는 그 부분이, 예, 좀 넘어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챙겨야 된다. 그럼 왜 해야 될까?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몇개 한 번씩 준비를 해놨는데요. 환경대사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1도씨가 오르나 가뭄이 1도씨로 지속되고 키마저 안전 데이터를 놓고 희귀 동식물이 멸종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죠. 그리고 2도씨가 올라가면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흡수되고 바다 생물이 죽어납니다. 실제로도 바다 생물이 죽어나고 있고 대표적으로 산호초들이 죽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산호에 대한 백화현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3도씨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바다되고 아마존 열대우림이 다 파괴가 된다. 그러면 지구의 허파가 없어지기 때문에 빠른 이산화탄소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흡수가 안 되고 5도씨, 6도씨 이렇게 되면 예, 정말 지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방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지구 변화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구 온난화 점점점 이제 더워지면서 많은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2019년 같은 경우 유류의 표면 온도인데 잘 안 보시겠지만 유류가 한 55도 돼요. 네, 55도. 표면 온도 55도. 예, 굉장히 높았고요. 여기 이제 뭐 인도 지역 같은 경우도 49도. 네, 이렇게 돼요. 여기는 이제 스위스 지역인데요. 스위스 지역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어디냐면 스키장이에요. 스키장. 네, 스키장. 앞으로 우리도 스키는 이렇게 이렇게 타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스키장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그린란드. 굉장히 추운 북쪽에 좀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 물방울 모양의 호수가 생겼어요. 네. 거기도 이제 만년병이 녹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뭐 더워지는 것뿐만 아니고 비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2020년 여기 파키스탄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엄청나게 비가 쏟아부는 거예요. 1년에 내린 비 중에 한 70% 정도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비가 다 잠겨버려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런 기후변화 영향에서 나타나는 이상기상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건 우리 현실에서 우리 생활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기후변화 온난화에 따라 앞서는 안 되는 경우인데요. 지구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여기서 나타나는 발생되는 이거는 지금 연구 동토층 그 예시를 들어보는데요. 더워지고 높고 여기 더워지면서 연구 동토층에는 썩지 않은 유기물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유기물층에 이제 썩으면서 다시 메탄가스, 메탄가스나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데 온실가스잖아요. 온실가스가 다시 방출돼요. 그러면 지구는 다시 더워지고, 그럼 더워지면 더 높고, 더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래서 지구 기온 온난화에 따라 악순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현상이 시베리아 같은 경우에서는 대형 산불. 아니 그 춥고 얼어붙은 땅에서 왜 대형 산불이 발생돼?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대형산불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가 더워진다고 해서 계속 덥기만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겨울에 되게 추운 날들이 많았죠. 한파. 올해도 그랬죠. 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60cm. 저희 관측에서도 보면 산에서 보니까 한 1.2m 정도 눈이 내렸어요. 네. 저도 관측을 한 이대로 처음 그런 현상을 봤는데 제가 오늘이 토요일 이번 주 화수목 대관령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아직 눈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눈이 되게 많이 왔었고 추겁게 왔었던 날씨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는 더워지고 있는데 추워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지구는 더워지는데 그거는 기상학적으로 풀 수 있어요. 자, 우리 지구에는 제트기류라고 하는 바람이 계속 불고 있어요. 제트기류가 이렇게 불고 있는데, 이런 제트기류가 우리 생활을 하는데, 그 주변에, 바람, 불어오고 하는 그런 것들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북극 주변에 있는 이런 제트기류를 제트기류
이유가 북극 극지방이 추우면 추울수록 이렇게 원형을 그립니다. 네. 근데 북극이 따뜻해지고 더워지면 얘네가 늘어져요. 네. 스프링처럼 확 늘어나는 거죠. 고무줄처럼 쭉 늘어집니다. 근데 얘네가 이제 계속 이제 돌면서 이렇게 쭉 늘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찬 바람이 대충 쭉 상공이 있으니까 그 상공이 우리나라에도 차가운 바람을 몰고 오는 거죠. 그래서 한파가 발생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북극이 추워야지만 우리가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어요. 더워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더워지는 지구, 그 다음에 추워지는 이제 그런 현상들 때문에 한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도 생활하는데 옷 다 집어넣는데 또 꺼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재배하거나 실제 산에 있는 나무들 한파 피해들을 많이 받기도 하거든요. 이유도 따뜻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파가 몰아치니까 냉해나 동해를 입어서 뭐 그 해의 수확량이 뭐 떨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요거는 미국의 텍사스 건조한 사막지역이죠. 네. 사막지역에서 이렇게 얼어버릴 정도로 한파가 몰아치는 상태가 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 열매들 시시콜콜만 냉해 입어갖고 열매가 맺히지 않고 그냥 까맣게 타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 추세가 기온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런 추세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기상학적으로 계절을 나누기도 하거든요. 기상학적으로 계절을 나누고 보면 1980년부터 2010년, 30년 동안 1991년, 2020년, 30년 동안 이 10년 동안에 계절의 길이가 바뀌었어요.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고 봄이 더 빨리 시작되고 가을이 더 늦게 끝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실제 기상학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지금 우리 생활도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도 바뀌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앞에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봄철에 봄이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꽃이 빨리 피겠죠. 네, 농작물들. 근데 갑자기 한파가 몰아치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해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소비를 하잖아요. 네, 물가가 폭등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삶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네, 그것들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상관측소에서 관측한 자료들, 최근 5년 동안에 관측한 자료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데, 일단 뭐 1981년서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평균, 서울지역의 평균 기온은 18도. 근데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한 12도 정도. 2.5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들, 삶 같은 것도 춥다. 이런 게 나타나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봄철. 네, 봄철과 겨울철의 기온이 평년보다 많이 높아지고 있다. 네, 그런 추세가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 생활권뿐만 아니라 산에서도 동일한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산림지역의 평균 강수량이 1610m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들이지만, 이게 지금 강수량이거든요. 여기 보면 쭉쭉쭉 여름철에 많이 집중되고 있고 2020년도 한번 딱 올라가잖아요. 이때 우리나라 중부지역 기준에서 54일 동안 기간이었습니다. 네, 역대 최고 최장 기간이죠. 54일 동안 비가 내리면서 엄청난 비를 뿌렸고 그 다음에 22년도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려서 그런 발생들이 했죠. 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났고 이런 이상 기상